과거이란 것은 과시연습이 진짜 그 폭락이 한번 행동해보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봤는데 지금은 관광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투어리즘 코어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관광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관광을 보면은 만약에 관광을 못 가게 하면 들어보신다. 우리 분들한테. 아마 이 심리학적으로, 이 정신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방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힐링 투어리즘이라든가 웰니스 투어리즘에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정신 건강을 통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건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그 단계별로, 이 앞의 그 논의를 가지고 단계별로 실행 방안을 본다면은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 정책을 그리고 또 이 앞서 시행 방안 전제상을 이제 자기 보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채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기적인 전략은 3-4년 내에 한번 좀 이제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전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주기적 전략도 그렇고, 장기적 전략도 그렇습니다. 먼저 단기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할 필요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관광객들은 다양한 관광 경험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도 있고, 도시를 찾는 관광도 있고, 또 힐링을 찾는 관광도 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우리가 문화관광 쪽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것이 이 템플스테이,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의 관광 프로그램이죠. 승동사례입니다.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대한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이 특별 관심 관광인데, 스포츠 관광이라든가 생태 관광, 농촌 관광, 해안 관광, 지질 관광, 교육 관광, 식도락 관광, 극한 모험 관광, 주류 관광, 영상학, 스피리추얼 투어링, 이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이라는 것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 현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광을 추구합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 여행들, 방송들 보면은 그냥 그 방학버스에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각각 춤도 추기도 하고 단체로 몰려다니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강을 보더라도 한강에 진짜 로트가 들어있죠. 여러 가지 그 수상 액티비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 굉장히 다르죠. 또 최근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요리사 셰프에 대한 그 호기심도 많아지고, 또 셰프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식도락에 대한 것도 다른 거죠. 그런 부분도 아마도 이러한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 다양한 방식을 리뷰할 다양한 방식 프로그램이 되겠죠. 또 고부가 같이 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더라. 마이스라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도 굉장히 아주 좋은 고부가 같이 건강산업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스를 알면은 회의,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피션 해가지고 마이스라고 합니다. 이 마이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 관광객의 지출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시계 높은 분들이라든가 또 지도자급에서 가시는 분들이 이 마이스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의 제대로 된 모습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에 대한 부분은 물론 현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그 지방 대도시가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여건이 갖추신다면은 다른 우리가 지방 소도시라도 이 마이스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의료 관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료 관광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몽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소재 높은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의료 관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넓게는 이 치유 관광의 영역으로도 확대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료 관광을, 메디컬 투어리즘, 의료 관광을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이라면은 병원을, 만약에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치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치유 관광.
그래서 숲에 가서 마음을 치운다든가, 또 어떤 여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또 자신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치유방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는 이 치유방과 이제 힐링 토립인데, 치유방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편은 웰니스 토립이라고 하는데, 이 웰니스 토립의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의료 관광도 이런 치유 관광의 영역 속에서 또 웰니스 관광의 영역 속에서 같이 보자 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국 관광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이제 한류의 기술적 확산, 굉장히 중요하죠. 한류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잠깐 2000년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진짜 그 별에서 온 무대라든가 태양의 후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뜻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했던 한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중국도 한 나라 떠서가지고 중국의 한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중화TV에서 반영된 랑냐방 같은 중국 드라마가 최근에 히트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랑냐방 같은 그 중국 드라마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랑냐방 촬영지를 가는 여행 상품을 어느 여행사에서 출시됐더니 바로 그 매진된 사례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나쁘게 넘어갑니다. 이 현상을 이제 한류 대 한류거든요. 한류 대 한류인데 우리나라 한류하고 중국 한류거든요. 이 랑냐방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고, 이제 런닝맨이라든가 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스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양국가 간의 교류가 좀 전상적이면은 잘 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게 되면 중국 당국이 또 브레이크를 걸어요. 오늘 사드 문제가 이제 불거졌듯이, 물론 그렇게 불거진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변적으로는 뭐 그렇게 불거진 건 아닌데, 이제 이러한 사드를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드에 대한 영향을 위헌하게 대처를 시작했는가, 언론에서는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헌하게 대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다문화 국민을 통합하는 사회 관광의 시간에 뭐 저번에 제가 이 두 달 반 전 이 원고를 썼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 다문화와 다문화 국민 관련된 우리 국민이 약간 200만 명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우리 사회인으로 포용을 해야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나라 국민의 그 국가의 언어를 잘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국민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진짜 관광 홍보 용으로 또는 가이드로 이제 교육해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펼쳐야 되는 거죠. 서로 우리가 이제 호혜적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되고, 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관광 인증 제도의 도입 확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품격 있는 관광을 위한 여행 상품 시장의 관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최근 문화재 광고에서 불합리한 저가 목의 여행사를 대처할 수 있는 39호째 시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방한 중국 관광 시장에 대한 관리 관계와 시장 지성이 계속 필요한 거죠. 이러한 그 중국 이제 최근 여행 시장의 왜곡 문제가 이제 나타났는데, 계속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바로 잡아가야 하는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그 관광통역관내회사 육성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되겠죠. 중기실행 방안으로는 지역, 지방 관광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너무나 서울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외국인 관광객 78.7%가 서울을 방문하고, 제주도가 18.3%, 경기도가 10.3%. 앞으로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외국인 관광객을 본다면은 지역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과 음식점이 청결하고 비교적까지 줄출 수 있는 상황, 또 적극적인 공모, 지역사회 능동적인 참여, 또 지역 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또 지역 고유의 특산품 지역품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공유 경쟁 융합 관광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양자의 일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고 이제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진짜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스마트폰에 관광 정보를 저장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ICT 기반, 스마트폰 기반의 관광 상품도 관광 정보 시스템 또 그런 관련된 관광